파고드는 뉴스입니다. 저희가 지역 채널과 SNS를 통해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 주제는 부산 BRT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카드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입 7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사흘에 걸쳐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 일부 구간이 개통돼 운영 중인데요. 가장 먼저 시행된 해운대 지역에는 공사부터 부분 시행까지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악명 높은 구간이 된 해운대 지역 BRT 실태를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해운대 지역 주말 BRT 설치 구간입니다. 해운대 수욕장 방면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마치 주차장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텅텅 비어 있는데 일반 차량들은 사정이 딴판입니다. 그런데 3호가등 교차로에서부터 올림픽 교차로까지의 구간은 갑자기 버스 중앙 차로제가 사라집니다. BRT가 뚝 끊긴 이 구간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12개나 되는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는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오락가락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위험도와 교통체증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BRT 구간이 중단되는 곳의 버스의 운행을 살펴봤습니다. 짧은 구간, 버스 중앙 차로제가 끊기다 보니 버스들은 1차로에서부터 2차, 3차로 줄을 지어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심지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까지 꼬리물기가 이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기형적인 구간이 나타나는 걸까요? 부산시는 BRT 설치를 위해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았으나 장산터널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부득이 BRT 구간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을 피턴을 돌린다든지 다른 데로 유턴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좌회전 상황을 딴 데로 돌리기가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으로 인지를 하고 버스 전용차로가 일부 해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해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BRT 연장공사 반대 피켓 시위까지 펼치고 있는 해운대구의회 신윤정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T 사업을 이렇게 감행을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 흐름 체계를 먼저 파악을 한 이후에 해도 늦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성 행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죠. 해운대 지역 거주민들과 상인들도 BRT 시행 이후 최대 두세 배의 교통 체증을 호소하며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이거 음식점 하고 있는데 음식 한 사람들이 여기 오는 손님들이 예약을 해놨다 취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가 밀려갖고 아예 신호를 몇 번 받더니 오다 막 짜증이 나갖고 아예 안 오는데 짜증이 나갖고 되돌아가는 그런 형상도 많습니다.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의 특성상 외지인들의 경우에도 BRT 구간에 진입했다 봉변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 오신 거예요? 네, 울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나가셔야 돼요. 여기 버스 다니는 차로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아, 다 당황스러우세요. 네.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에서는 부산의 도로 여건과 수송 분담률을 고려치 않은 BRT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버스 승객 분담률이 19.9%뿐이 안 되는데도 자가용이 33.3%입니다. 이 저 서민을 앞세워갖고 버스 업자의 수입을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가 더 보고 정책을 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함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승용차가 더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집도가 높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만이라도 빨리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대중교통 정책 전체의 목표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 7개월째, 감론을 바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부산시의 BRT 사업. 뻥 뚫린 버스 전용 중앙 차로제, 그리고 반면에 꽉 막힌 일반 차로. 버스의 빠른 소통만큼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로에선 BRT 정류소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